곽도원이 협박당했다고 주장해 뉴스 속보. 배우 곽도원이 이윤택 연출을 고소했던 연희단 거리패 출신 일부 여성들에게 금품을 요구받는 등 공갈 협박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.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인 임사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곽도원이 연희단 거리패 후배들로부터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등 협박을 받았다고 적었다. 스스로를 첫 성폭력 피해자 국선 변호사였다고 소개한 임 변호사는 한 달에 50건 이상 사건을 했지만 정작 나를 지치게 만든 건 업무량이 아닌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이었다고 말했다. 그는 목소리, 말투만 들어도 이건 소위 꽃뱀이구나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생겼다면서 곽도원 배우가 허위 미투의 주인공이 됐고 다행히 해프닝을 해프닝으로 끝낼 수 있었다. 곽 배우가 연희단 거리패 후배들로부터 힘들다,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만난 장소에 나갔는데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심하게 불쾌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. 그러면서 그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참 당황스러웠다. 곽도원이 연희단 출신 중에 제일 잘 나가지 않냐, 다 같이 살아야지, 우리가 살려줄게였다. 안타깝지만 촉이 왔다. 4명의 피해자가 아닌 17명의 피해자 전체를 돕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 변호인단에 후원금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며 싫다고 버럭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. 임 변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여성들은 곽도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. 임 변호사는 피해자 17명 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 우리네뿐이니 우리한테만 돈을 주면 된다.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했다더라.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거듭 주장했다. 이와 함께 이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가 왔다. 사과 요구부터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협박성 발언들까지 서슴지 않았다.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서 곽 배우 역시 출연하기로 했던 프로그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있지만 글 작성자를 고소하지 않았다.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미투 운동의 흥분에 사로잡힌 것 같다. 미투 운동이 남자 vs 여자의 적대적 투쟁이 되어버렸다.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.